안녕하세요. 담론사입니다. 올해 여름 다 가고 난 다음에 계속 수중 스쿠트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, 조회수는 없는 영상인데, 그래도 이제 정말 저같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작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저 같은 경우는 수중 스쿠트를 저는 이제 생각보다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, 쿠버 다이버, 프리 다이빙, 안 그러면 해루질, 근, 낚시 다 해봤는데, 스쿠버 다이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니 그 전에라도 수중 스쿠터 이제 구매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프리 다이빙 하는 사람도 똑같고요. 안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여름 때 되면 아이들 좀 재밌는 물놀이 기구가 없나 이제 고민해가지고 수중 스쿠터 구매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말고 1차 버전도 구매했었고 1차 버전 같은 경우는 4대인가 들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직접 DIY도 해봤고 영상이 있죠. 그리고 이런 스쿠터 요거 뭐 보면 많이 판매할 거예요. 손에 차는 거 이거 말고 이제 또 스쿠버 다이버 타야 사용하는 스쿠터 뒤에 이제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수면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쿠터가 있어요. 엔진으로 하는 거 그거 이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솔직히 수중 스쿠터 구매할 때 이제 배터리 모델 저도 직접 배터리 그것 때문에 사용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직접 DIY도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죠. 진행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사용해봤어요. 시중에 물속에 서는 거. 단점이 뭐냐면 어차피 수중 스쿠터는 보통 이제 시간당 4km에서 5km 정도 가요. 보통 대부분 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배터리형을 사용해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20분에서 한 진짜 많이 쓰면 한 40분 정도 사용하더라고. 그러면 이제 스킨 스쿠버는 상관없어요. 뭐 산소통 한 통 한데 보통 이제 한 사람마다 틀리지만 뭐 수심하고 다 틀리지만 20분에서 40분 정도 사용하니까 한 통 쓰는데 배터리형은 딱 맞아요. 그게 아니고 물놀이 정도 하려면 이게 수중 스쿠터 뭐 배터리 한 시간 정도밖에 못 쓰면 짐에 비해가지고 너무 부피가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데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에게 이제 그래가지고 수중 스쿠터 구매하려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상당히 가격대가 높아요. 조금 디자인 좀 좋으면 기본이 뭐 80만원에서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 스쿠버 다이버 전문 장비 같은 게 1000만원까지 올라가죠. 걔가 제가 엔진형으로 바꿔봤는데 그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기름만 넣으면 되는데 수면만 다닐 수가 있어요. 수면만 한 이제 직구하면 한 150만원 들어가고 국내에서 파는 사람들 구매하면 한 200몇십만원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방법 없나 하고 또 이제 노세는 대중화가 돼서 알리에서 많이 뒤집니다. 알리에. 근데 알리에 가면 수중 스쿠터 종류 정말 많아요. 근데 그게 사용 시간들 보면 한 시간 선이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최고 속도 당겨보면 20분에서 한 40분 사이면 다 끝납니다. 한 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. 저도 요 제품을 이제 보고 이제 확인해보고 이제 인식 완전 분해까지 해봤어요. 배터리까지. 근데 이 제품이 좀 가벼울 것 같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요 안에 리튬 이온 논통형이 아니고 요 안에 리튬 이온 프리머형이 들어가 있어요. 배터리 분해해보니까 그거 4A 밖에 안되고 뭐 실제 이런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묶거든요. 근데 4A 가지고 실제 현실적으로 이거 돌리봐야 얼마 못 돌립니다. 그리고 이제 스쿠버형 거 이게 긴거 영상에 뭐 더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배터리 하나에 100W당 대충 뭐 몇십만원씩 하거든요. 한 뭐 70만원에서 80만원 하나 한 그 정도 판매한다고 엄청 비싸요.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했냐면 우리 이렇게 수중 스쿠터 아이들 놀이용으로 이제 하시려는 분들 검색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첫째 작은 거는 좋아요. 근데 애들 물놀이용으로 사용하려면 그게 가격이 한 7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할 건데 사용 시간은 무조건 염두에 두고 구매하셔야 돼요. 뭐 2시간 안 그러면 최적 속도가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뭐 표기상에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다 표기가 돼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. 절대 믿지 마시고 현존하는 수중 스쿠터는요 대부분 다 90% 이상은 배터리형은 20분에서 40분이 한계라는 거 아시고 구매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좀 장시간을 사용하시려면 배터리 두 개, 세 개의 여유분을 생각해야 돼요. 기계값하고 기본적으로 있는 배터리만 생각하시면 진짜 나중에 구애 엄청나게 합니다. 그리고 스킨 스쿠버용 제품들은 대부분 다 산소통 한 개 기준으로 배터리 세팅하기 때문에
그것도 사용 시간이 짧아요. 그래서 이제 여름철 찍었으면 더 좋은데 사람들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시절이니까. 근데 제가 이제 요거 테스트하고 한다고 이제 촬영하는데, 자 제가 생각하는 수중스쿼트 가장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는 거는 짝퉁이지만 요 제품 2 전에 영상에서 누수 생겨가지고 비추천했던 제품인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개조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했을 때 가성비로 이 제품이 가장 뛰어나요. 왜? 배터리는 같이 안 오는데 이 제품이 2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. 그거 배터리에 리튬 이온 가지고 DIY 하면 18650 가지고 하면 실내스 OP 딱 매립이 됩니다. 그 뭐 사람마다 배터리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틀리고 DIY 능력이 틀리지만 실제 이제 방수만 해결하면 사용하는데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실내스 OP 해가지고 17.5A 정도 만들면 3시간 정도는 1단일 때 2단일 때 사용하면 한 2시간 정도 사용하지 않겠나 싶어요. 그럼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그럼 돈 한 40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런 수중 스쿠터가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많이 없어요. 그거 1단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좀 괜찮아졌어요. 뭐 어차피 그것도 판매 페이지에 있는 거 다 뻥이지만 제가 사용해보니까 부피가 좀 커. 그거는 단점이야. 부피가 큰 거는 이런 거에 비해서. 근데 배터리 가지고 가는 거는 배터리 중량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울 수가 없어요. 이거 알고 구매하시고 뭐 유튜브나 보고 다른 데 막 보면 어떤 제품 추천하느냐 하는 제품 많거든요. 근데 그런 제품들 구매하실 때 본인이 이거 사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거냐, 그 주 대상이 내가 할 거냐, 하는 거면 집에서 아이들 위주로 할 거냐,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야 되고. 특히 아이들 물놀이로 이거 구매하시려면 솔직히 이야기할게요. 2시간도 부족합니다. 아이들 이거 한번 타기 시작하면 안 내려요. 그러면 배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. 이런 것도 똑같아요. 아이들하고 내년에 여름에 물놀이 갔는데 계곡이든 바다 갔는데 20분 30분 서면 배터리 없어. 그럼 이거 하려고 충전 스페어까지 들고 갈 수 없잖아요. 충전하는데 한참 시간 걸리는데 그게 배터리 두 개 세 개 하면 돈 몇 백 우습게 날아가거든. 저는 지금 현재 수중스쿼터 직접 DIY 안 하는 이상은 가장 가성비 있는 전문가가 알고 물놀이용 안 그러면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그거 그 외 제품 뭐 국내 메이커에서도 파는데 이게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런 것도 사용 시간이 배터리 한 개만 샀을 때는 최대 써봐야 한 시간도 절대 못 갑니다. 그거 알고 구매하시라고.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저 수중스쿼터도 좀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 요 제품 반수 잡는 거는 난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. 간단하지만 지금은 아까 공개를 못한 게 저도 이제 한 열 몇 번밖에 테스트 못 해봤기 때문에 100% 공개했다가 니 믿고 샀는데 심수했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. 근데 정말 간단해요. 한데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거 지금 테스트한다고 제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매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계속 테스트하고 있더래요. 근데 이제 방수만 해결하면 상당히 만족하더라고.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수중스쿼터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겠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. 배터리형은 절대 1시간은 넘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구매하시라고.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DIY 해야 됩니다. 배터리는.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씨 찍을 걸 막 깼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런데